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대이신 우리 큰 스님을 오늘의 법사로 모시는 청법가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법사 개원 6주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 땅을 마련해주고 또 이러한 거대한 법당이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나기까지 물론 큰 시주도 작은 시주도 함께 동참한 모든 분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6년이란 세월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홍법사입니다. 이름이 홍법사. 법을 넓이 펼친다는 홍법사의 개원 6주년입니다.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하시고 비로소 깨달음을 이루셔서 만 중생을 건지고자 전도의 길을 처음 시작한 해입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이 6이라고 하는 숫자에 늘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불교에 귀한지 신도가 된지 6년이 되셨으면 비로소 전도의 길을 나셔야 합니다. 홍법의 길을 나서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한답시고 나에게 복을 짓는답시고 또는 나를 공양한답시고 내 몸을 이거나 짊어지고 한량없는 세월을 받들어 모시고 또 내가 생활하는 평상이나 의자가 되어서 저 드넓은 국토를 모두 내가 살아가는 그와 같은 큰 땅이 되게 해서까지라도 나를 모시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나에게 불공이 되지 않는다. 나에게 복을 짓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 나에 대한 불공인가? 나를 위한 길인가? 나의 은혜를 갚는 길인가? 그것은 곧 법을 배워서 법을 전하여 모든 사람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 줄 아는 그 삶이야말로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고 나의 은혜를 갚는 길이고 나에게 복을 짓는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아니라면 결코 나에게 복을 짓는 길이 아니다, 나의 은혜를 갚는 길이 아니다라고 부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6년의 피눈물 나는 세월을 주일 스님이 공을 들여서 이렇게 큰 법당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비로소 전법의 길, 홍법의 길을 나서기 위한 전진기지입니다. 베이스 캠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저 정상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전법, 홍법을 해야 합니다. 6년이 안 된 사람들은, 부처님과 인연 맺은지 6년이 안 된 사람들은 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년이 됐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열심히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데 매긴 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1년만 다녀도 훌륭한 법사가 되어서 세상을 온통 발칵 뒤집어 놓을 정도로 전도를 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1년이 뭡니까? 2년, 3년, 4년, 내지 10년, 20년 가도 울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입니까? 생각해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할 일입니다. 부처님이 그러셨듯이 6년 고행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6년이 공부 끝입니다. 여러분들도 불교 신행생활 6년이 끝입니다. 그 이상 무슨 진도가 있습니까? 아무 진도 없습니다. 6년 동안 공부하시고 6년 동안 안 것, 그거 이제 써먹으면 돼요. 늘 그 소리 그 소리죠. 우리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목이 터져라고 소리 높여 부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내 자신 속에 잠자고 있는 지장보살에게 크나큰 원력을, 관세음보살의 대자 대비의 마음을, 고온이 잠들어 있는 그 마음을 두드려 깨우기 위해서 소리 높여 부르는 소리입니다. 매달리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 속에 잠들어 있는 관세음보살을 깨우라고 얼마나 고온이 잠들어 있기에 그토록 불러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잠자고 있는 관세음보살님 아직 눈뜨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결코 관세음보살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편으로 밖에다 모셔놓고 우리는 관음기도를 하고 지장기도를 합니다. 서가모니를 부릅니다. 그 모든 것은 서가모니의 지혜와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와 지장보살의 그 큰 원력을 내 자신 속에서 일깨우는 일입니다. 오늘 마침 부처님의 손을 제막하는데 여러분들도 500분의 1의 관세음보살이십니다. 천수천안에 비추어 본다면 두 눈과 두 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500분의 1 관세음보살이야. 여기서 좀 더 고온이 잠든 나의 관세음보살을 더 일깨운다면 그 500분의 1이 완전한 100% 관세음보살이 되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하시고, 아니 그 금지옥엽 귀하신 몸으로 출가한 것까지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하신 몸이 6년 고행하신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데 그런 6년 고행을
끝내고 비로소 큰 깨달음을 성취하셔서 그 깨달음을 정말 만천하에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 태어난 진정한 가치와 보람을 한껏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전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하면은 이것은 이 세상에 둘도 없이 절박한 일이고 급한 일이라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다.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면은 마치 잘못을 저질러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사형을 받지 않고 도망하기 위해서 형무소에서 저 똥통 속을 들어가 가지고 그 똥통 속을 헤집고 몇 미터를 아니 몇십 미터라도 헤엄쳐서 그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그 똥통 속을 헤엄쳐 나가려고 하는 것과 같이 나는 이와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전법 활동을 한다. 홍법 활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교를 전하는 일이 정말 그와 같이 절박한 일입니다. 더구나 물질 문명이 만개해서 인간의 순수한 마음을 순수한 눈을 흐리게 해놓는 온갖 주의 주장과 많은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세상의 가치가 혼란해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더욱더 부처님의 올고전 정말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꿰뚫어보고 그 가치를 일깨워주는 부처님의 가르침말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전해야 하는 그런 박주한 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6년 이하 된 사람에게는 6년을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6년이 넘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발벗고 전법 활동을 해야 합니다. 홍법 활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6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사찰로서는 이 사찰의 베이스 캠프를 마련한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은 6년의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전진 기지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그때부터는 열심히 전법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이 법당이 마련해서 법당 개원식을 했을 때 심상 주지 스님이 울먹이면서 말을 잇지 못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죠. 그야말로 사형을 받을 사람이 저 수십 미터의 똥통 속을 헤엄쳐서 이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6년의 불사를 해오신 것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어찌 그냥 구태연하게 그저 관세음보살에게 부처님에게 지장보살에게 무엇을 달라고만 매달리고 앉아있겠습니까? 또 부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나는 내가 깨달은 이 지극히 고귀한 진리의 보배를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절박한 마음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파도에 배가 난파가 돼서 모든 사람이 다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서 저 무트로 나가야 되는데 살펴보니 아무것도 의지할 것은 없어. 함께 타고 오던 친구의 시체가 있을 뿐이야. 시체가 떠 있어. 그런데 그 시체라도 타고 헤엄을 쳐서 물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나는 전법하고 포교하느라고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순간 6주년 기념법회를 하기까지 얼마 되지 않은 세월이라고 하면은 아주 짧은 세월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간에 이러한 부산의 굴지 대법당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여기서 마음을 다져서 더욱더 앞으로 많은 불교를 널리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체를 타고 저 밑으로 헤엄쳐 나가야 하는 그런 무서운 각오와 절박한 마음으로 이 법회에 임해야 하고 불자로서 그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곳곳에 세상을 살펴보면 곳곳에 불교는 너무나도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사를 하면서 행정적으로 주변 환경에서 주위에서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정말 차라리 똥통 속을 수미터 헤엄치는 게 낫지 이와 같은 부처님의 궁전을 마련하고 포교의 전진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기는 오히려 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사실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 나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쩌면은 전진기지를 마련했듯이 출발선상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찰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그렇고 법을 전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홍법사에 다니는 우리 만여 명 불자들은 홍법의 전사입니다. 다른 사찰에 다니는 것과는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포교의 전사입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불법을 전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찰에 그 사찰의 신도들입니다. 연희 사찰에서 편안하게 다니는 그러한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보다 더 공부도 정진도 기도도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단 달리 아주 무서운 각오로서 정말 무섭게 자유 공부하고 또 홍법 활동을 다른 어느 사찰보다도 더욱 무섭게 피하는 각오로서 홍법 활동을 해야 할 줄 압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법을 널리 전하는 일이 그토록 급한데 세 가지를 유념하라고 했습니다. 홍법의 3대 원칙입니다. 법화경에서 이르기를 자실인이 공좌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법을 공부하고 법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세 가지 원칙입니다. 자비한 마음을 가져라. 첫째는 자비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했습니다. 불교는 그렇습니다.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중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생제도입니다. 우리는 사원성을 하면서 아무리 중생이 많다고 하더라도 맹석호 건질이라고 무서운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생을 건지는 일입니다.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너무나도 또 어려울 줄도 모릅니다만은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다른 게 불교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또한 아프다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것이 자비심입니다. 그 마음이 없고는 기도 성취도 없고 성불 견성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이 아파한 것, 남 괴로워한 것, 남 어려운 거 한 것, 그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그늘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 내가 도울 일이 없을까 마음으로라도 걱정해주고 조그만 도움이라도 도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기도 성취도 가능한 것이고 견성성불도 가능하시고 전도활동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비의 집에 들어가라. 자비의 집에 들어가라. 그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또한 아프다. 사람들이 불행하니 나도 불행하다. 사람들이 행복하면 나도 그때서 비로소 행복하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사촌이 논사면은 아직도 배가 아픈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참 아득하고 묘연한 그런 세계일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한 생각 돌이키면은 그 역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난해하고 어려운 용어 아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거 인도말 아니면 한문 용어 이게 불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또한 아프다 아플 줄 아는 그 마음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이요 관세음보살의 마음이요 불교의 마음입니다. 함께 아파할 줄 아면 그들을 돕고 싶은 행동은 시키지 않아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방에 앉아서 병으로 고통을 앓고 있다면 그 어느 그 부모가 쿨쿨 잠들 수 있겠습니까? 잠들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보살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 하나뿐입니다. 결코 부모가 잠들 수 없습니다. 아픈 자식을 두고 잠들 수 없는 그 마음이 불교라고 했습니다. 이제 불교를 널리 펴는 길은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 홍법사 주변에서부터 차츰차츰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거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러한 운동으로서 불교를 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교입니다. 어떤 어려운 난해하고 고전한 설법을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중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를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비로운 부모가 모든 아픈 사람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모두 내가 거둬야 할 그런 그 제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때 비로소 그 부처님의 말씀이 씨가 먹히고 설득력이 있고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3대 또는 전법의 3대 원칙 중에 첫째 자비라고 했습니다. 자비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욕이라고 했습니다. 자실인의라고 하죠. 인욕의 옷이다. 인욕의 옷을 입고 인욕의 갑옷으로 무장을 하라. 법을 전한 데는 인욕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비심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참고 또 참아야지 참는 마음이 없으면요 금방 실증내고 전법하러 나갔다가도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인욕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경전에서는 인욕의 갑옷을 입어라. 인욕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라라고 했습니다. 전사는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갑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할 일 다 하고 돌아왔을 때 비로소 갑옷을 벗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불자들은 이 시대에 포교가, 전법이, 홍법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대한 사실인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불교를 널리 전해야 하는데 모두 인욕의 갑옷을 입고 전사자가 되어서 정말 공격적으로 이 목숨 하나 살려야 하는 송장을 타고라도 헤엄쳐서 무토로 나가서 이 몸 하나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전법 활동을 해야 된다. 그냥 안이하게 복이나 빌고 앉아있을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건 벌써 옛날 지나간 불교예요. 이 시대 불교는 그런 불교가 아닙니다. 위기할 때 우리는 천지도 모르고 그렇게 불교를 알고 불교를 믿어왔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불교가 무수히 달라져 왔습니다. 부처님 당시 기초 초기 불교에서부터 부파불교로 소승불교로 대승불교로 얼마나 변화를 거듭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21세기에 접어든 우리 불자들은 정말 21세기에 걸맞는 21세기 다운 불교를 공부해야 되고 21세기에 맞는 불자로서 삶을 펼쳐야 되고 불법을 그렇게 이해하고 펼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전법의 세 번째 원칙, 공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공좌, 공의 자리에 모든 존재의 공성의 자리에 앉아서 전법을 해야 된다. 이 세상이 공하다, 내가 공하다, 색적시공, 공적시생이다. 무안이 비설시니 내 눈도 귀도 코도 궁극적으로 공하다.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나도 공한데 나에게 딸린 나의 소유야 더 말할 나위 있겠는가? 명예도 재산도 돈도 그 어떤 아까운 존재들도 궁극적으로 텅 비어 공하지 아니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공하지 아니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잠깐 나하고 인연이 있는 동안 나와 관계를 맺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사람이 됐든 부모가 됐든 명예가 됐든 벼슬이 됐든 돈이 됐든 잠깐 인연이 있는 동안 나와 관계를 맺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진정 홍법행자가 되려면은 진정 홍법행자가 되려면은 그러한 모든 존재는 공하다고 하는 것, 내 자신도 공성이요 일체 존재가 다 공하다고 하는 그 자리에 서서 인효의 갑옷을 입고 대자비의 옷을 입고 대자비의 자리에서 부처님의 그 고귀한 법을 널리 전하라고 부처님은 간곡히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인욕과 공성, 모든 존재의 실상은 공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참으로 용기가 생길 것이고 정말 조그만하게 정말 시시하게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큰 사람이 돼가지고 아주 부처님의 맏아들 노릇을 아주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러한 이치를 알면은 용기백배합니다. 도반들이 보았을 때 괄목상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로 크게 성장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큰 법당을 6년 만에 마련을 해서 이제 그 6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6년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부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진기지를 마련했다는 뜻이고 부처님은 6년 공부를 끝내고 그때부터 그야말로
그 80노구가 길가에 쓰러질 때까지 한마디라도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밤낮 없이 그 진리의 가르침을 전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부디 우리는 명심하셔서 아 육전의 의미가 그런 것이구나. 이제 비로소 우리는 전법의 전진기지를 오늘 마련했구나. 지금부터 모두 일어서자. 두 주먹 불끈 쥐고 끝없이 불교를 핍박해오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주먹 불끈 쥐고 모두 인욕의 갑옷을 입고 전사자가 되어 전쟁터에 나가는 마음으로 송장이라도 타고 이 목숨 하나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불법을 공부하고 불법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법당이 여러분들 뭐 와서 편안하게 그저 기도나 하고 그저 즐겁게 감상이나 하고 그저 모임이나 하고 돌아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 마련하려고 주지 스님이 그토록 애를 써가면서 이렇게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 불사를 완성하는 것도 포교의 한 기둥을 장만하는 일이고 주춧돌을 장만하는 일이 됩니다. 나아가서 거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두 포교의 전사자가 되어서 열심히 전법에 전진해야 비로소 홍법 불자요 홍법 행자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6주년 축하하고 즐겁게 맞이해야 할 시간입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나는 커다란 짐과 책임감을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현금의 한국 불교의 상황과 사회 사정을 볼 때 차마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많은 불자인들이 모였을 때 정말 시대를 다시 인식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고 이제 아니한 불자로서의 세월은 끝났다. 이제 지금부터 전쟁터에 우리는 나간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짐해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